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편으로 쓰여진 상태였어서 이 작품을 어떻게 어디를 고쳐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. 근데 박범선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작품을 어떤 작품을 보시든 간에 객관적으로 딱 보시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굉장히 잘 찍어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감 없이 정말 필요한 조언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멘토 선정했습니다. 멘토링을 받아보니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도움도 너무 많이 됐고 일단 선생님께서 작품을 잘 보신다는 거는 의심 여지가 없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매번 멘토링 하실 때마다 작품 대사를 외우고 있으시다든가 노래를 막 흥얼거리신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작품에 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열의까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저 또한 선생님의 이 작품을 약간 애착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창작자인 저희로서 되게 많이 감사했고 놀랐던 거는 이제 많은 멘토링을 했던 건 아니지만 매회 올 때마다 또 새로운 말씀을 또 들고 와주시더라고요.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이런 또 모습이 사실 좀 많이 감동적이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실 저희를 위한 거지만 선생님께도 참 보람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열심히 작품을 수정해야겠다 보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작곡가고 글을 보는 것보다도 악보를 보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지만 마치 이 멘토링을 봤는데 선생님께서 지휘자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마치 이렇게 악보랑 이 북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이스트로 같다? 네,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어떤 음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음표 하나하나 이렇게 레슨 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분명히 어떤 감정들을,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녹여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많은 코멘트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멘토링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캐릭터성 그래서 주인공, 크게 두 주인공인 기준과 지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 극의 주인공은 구지웅이니까 구지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냐 그 지점을 중심에 놓고 가장 큰 수정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건들을 산발적으로 들여놓기보다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그 흐름이 관객이 따라갈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. 국내과 병원은 귀신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판타지를 다루면서도 따뜻한 휴머니즘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고요.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베이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인물들이나 상황이 모든 걸 새롭게 창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작가들이나 작곡가에게는 힘든 과정인데 그 과정을 잘 극복한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재미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